본인이 뜻했던 플레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희선 선수도 어떻게 보면 어깨를 먼저 넣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김일희 선수가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올리다 보니까 본인도 의도치 않은 반칙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추가 경고가 나옵니다. 윤희선 옐로 카드. 자, 장영은 팀 내 두 번째 옐로 카드. 전반전에만 두 장의 카드를 받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창녕의 수비진이 지금 옐로 카드가 두 장이나 있기 때문에 좀 터프한 수비를 하기 어려워졌어요. 남은 경기 동안. 자, 왼발로 띄워주었습니다. 펀칭. 자, 맞고 나온 공. 이 공은 들어갑니다. 교체 들어온 강채림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대0. 야, 전반 막판에 또 세트 플레이에서 득점이 나오게 되네요. 아, 지금은 사실 장민혁 골키퍼가 잡아낼 수 있었는데 펀칭을 선택했었거든요. 야, 이 펀칭을 선택했던 게 강채림 선수 앞에 떨어졌고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서 놓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아, 창녕이 잘 해줬었는데 강채림이 정말 집중력을 더 잘 보여주면서 한 골 만들어냈습니다. 자, 센터 쪽에서 장창. 최유정. 들어오는 김혜리를 봤습니다. 김혜리 그대로 갑니다만 들어갔어요. 멀티골 강채림. 스코어 2대0. 야, 오늘은 강채림의 날입니다. 박희영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온 강채림. 자, 오른쪽에서 임무를 이어받았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왼쪽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이 골은 조금은 커 보이는데요. 자, 선제골을 강채림 선수가 만들어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되는 집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강채림 선수가 멀티골까지 만들어내면서